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들은 스틸, 휴식기 스틸 패드랑 로지텍 M331 마우스예요. 우선은 얘만 리뷰하면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얘는 뭐 게이밍 전문 소프트웨어 그런 것도 없고 솔직히 그냥 유무선으로 쓰는 그냥 무선 이제 로지텍에서 나온 마우스고 우선은 그립감이 좋을 것 같네요. 딱 보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QCK 예, 스틸 패드죠. 제가 총 4개를 샀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경품 이제 이벤트 할 때 그냥 아마 아프리카 TV에서 하겠죠. 그냥 무작위로 여러분들한테 당첨돼서 주려고 사용을 했는데 주문했는데 4개를 주문했어요. 우선은 이제 여러분 마우스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제가 학생들 이제 한 번씩 물어봐요. 선생님 마우스는 G50이 좋은 거 샀는데 이게 패드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이제 그 마우스 움직일 때 감이 안 좋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마우스는 겁나게 좋은데 패드를 대도 않아. 뭐 이제 플라스틱 패드 막 그런 거 있죠 여러분. 2000원짜리 그런 거 사시면 당연히 마우스가 아무리 좋아봤자 감도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좋을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패드도 좋은 거 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패드는 절대 비싸지 않아요. 저는 QCK 스틸 패드를 옛날에 한 5년 전인가 그때부터 이제 이 QCK 마스죠. 마스가 솔직히 이제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옛날엔 전 이것만 썼거든요. 거짓말 치고 거의 3년 동안 썼어요. 거의 한마디로 그 다음에 장패드를 좀 사용하다가 솔직히 장패드보단 얘가 훨씬 좋아요. 얘가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커세어 패드인데 얘는 솔직히 뭐라 말하냐면 얘는 솔직히 옆에 LED 보시면 들어오죠. 이게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긴 되는데 얘는 우선 비싸요. 얘는 가격대가 커세어 패드 요거는 가격대가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그냥 주문해서 왔는데 썼는데 그냥 돈이 아까워서 쓰는 거지. 솔직히 얘가 더 나아요. 진짜 얘가 더 나아요. 솔직히 훨씬 더 얘는 진짜 그냥 여러분 감성면이나 그냥 뽀대용이죠. 솔직히 얘는 그 딱딱해요. 보시면 이렇게 물렁물렁한 게 딱딱해요. 그래서 그당 뭐 제가 보기엔 그냥 아까워 쓰고 있는 거지. 솔직히 얘가 훨씬 더 좋아요. 얘를 한번 뜯어볼게요. 세 개는 제가 그대로 이제 경품 이벤트 당첨되신 분도 그대로 보내드리고 한 개만 뜯어볼게요. 이것도 다시 포장해야겠죠. 경품 이벤트 공지는 여러분 5월 중이나 늦어도 한 6월 초순 중에 띄워드릴게요. 경품 이벤트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그냥 홈페이지 보시면 저번에 한번 했거든요. 1회차 이번 2회차라서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내나 그 공유 이벤트 참여하시면 저절로 참여돼요. 경품 이벤트는 상품은 제가 나중에 추후대로 올려드릴게요. 요거를 위에를 뜯어야겠네요. 저 밑에를 왜 뜯고 있죠? 위에를 뜯어야겠네. 요거 좀 자를게요 여러분. 새 거를 뜯는 거다 보니까 아이고 이걸 예쁘게도 뜯어놔야지 나중에 다시 붙여야 되는데. 자 됐네요. 얘가 근데 보기보다 여러분 커요. 이 QCK가 QCK 스티필드가 엄청나게 유명한 패드거든요. 마스 사이즈가 저는 딱 맞다 생각하는데 이게 여자분들이나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제 맨날 대도 안 PC방 패드가 이런 거 조그맣게 쓰시는 분들은 이게 크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하거든요. 옆에 얘랑 보면 이제 얘랑 사이즈는 비슷해요. 네, 비슷하죠? 얘가 가로로 좀 더 크네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얘 솔직히 이 패드가 얘보다
더 좋긴 좋아요. 왜냐면 얘는 보시면 이 두께가 이렇게 보이시죠? 두께가 우선 두꺼워요. 우선 이제 얘 가격대를 우선 알아볼게요, 여러분. QCK 이게 시리즈가 여러분 종류별로 많거든요. 미니도 있고 뭐 XXL도 있고 근데 마스가 가격대도 좋고요. 제일 크기도 딱 알맞고 좋아요. 두께도 알맞고 얘네를 시리즈를 한번 볼까요? 이게 가격대는 여러분 마스가 여기 보시면 자 13,000원 13,000 최소가가 다 나와서 13,670원 그 다음에 미니는 3,400원 그 다음에 XXL 이건 장패드일 거예요 아마 장패드 장패드 그 다음에 뭐 블랙도 있고 한데 마스가 보통 제일 많이 사용되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11번가에서 볼게요. 저는 보통 11번가에서 주문하니까. 안 파네요. 그러면 그냥 옥션에서 볼까요? 자, 얘네들 시리즈 설명을 쫙 해놓은 게 있을 낀데.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 사이즈 보이시죠? 미니, 그냥 QCK, 그냥 그 다음에 QCK 마스, 마스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비는 긴 거 같고 XXL은 장패드예요. 장패드인데 그거고 뭐가 다르냐면 작은 거랑 그거랑 두께가 달라요, 여러분. 두께가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미니, QCK, 그 다음에 QCK랑 QCK 마스, QCK 마스 조금 더 큰데, 미니랑 QCK까지는 이 두께가 2mm고요. 마스부터는 이 두께가 6mm에요. 6mm. 예, 차이가 엄청 두꺼워요. 이 보면. 자, 볼까요? 두께가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제가 미니도 있어요. 미니는 노트북 옆에 할 때, 그거 뭐고. 서피스 4 할 때 놓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커다란 패드를 요 정도거든요. 사이즈가 보시면 이 정도예요. 얘가 미니거든요. 얘가 미니. 얘가 미니. 얘가 마스. 이 정도죠. 근데 얘는 허벌나게 얇아요. 2mm랑 6mm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보세요. 얘는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 쪼가리. 보이시죠?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예, 이게 2mm랑 6mm 차이에요. 엄청 두껍죠? 복신복신. 얘는 쿠션감이 있어요. 복신복신. 얘는 그냥 없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요. 그냥 간단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얘도 그냥 간단하게 쓰기엔 여자분들이 쓰기엔 좋은 패드예요. 우선 싸요, 얘는. 3,400원. 택배비가 더 나오죠? 솔직히. 택배비가 2,500원인데 패드가 3,400원이야? 얘는 이제 13,000원. 근데 이건 남자분들이 쓰시기엔 엄청나게 좋죠? 우선은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마우스를 이제 올려놓고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해보시면 우선 왔다 갔다 해보시면 얘보다는 솔직히 얘가 훨씬 더 감도가 좋아요. 한마디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버튼을 스마트 배송이란 저 버튼을 찍겠다 그럼 스마트 배송이란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면 정확하게 저기 오죠 마우스가 이렇게 이렇게 빠르다고 마우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이 마우스를 움직여보고 정확하게 저 위치에 찍다는 게 좋게. 여기서 만약 멤버십 서비스 한번 여기서 전체 카테고리를 얘를 가겠다.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멈춰야 돼요. 멈추고 마우스 여기 있더라도 멈추고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조금만 움직인다라 저기 얘 마우스 속도만 빨아보면 속 지나가겠지. 근데 패드 받쳐줘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성능비 비해선 제일 최고의 마우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QCK 스틸 패드. 그리고 남학생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학생분들이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저희 오픈방에서도 저희 남학생들한테 이거 말해주면 저도 그거 쓰는데 보통 사용하는 데 많고 근데 물어본 데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린 거고 QCK 스틸 패드는 사실 거면
그냥 이거 사시면 돼요. 장패드 사실 거면요 XXL 사시면 되고요. 근데 장패드 안 사실 건 분들은 마우스만 사용하실 분들은 요거를 마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밑에 거는 안 사는 게 나아요. 택배비가 더 아까워요. 돈이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택배비랑 마우스비랑 똑같으면 돈 아깝죠. 자, 요것도 제가 마우스를 한번, 요 마우스를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여러분. 요 마우스. 자, 마우스를 우선은 제가 개봉을 해봤는데, 얘는 여러분 그냥 무선 마우스예요. 무선 마우스 M331. 여기 보시면 뽑으라고 나와 있네요. 뽑아볼게요. 이걸 왜 뽑지? 이게 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뽑으면 저러니까지는 얘네들이 이게 배터리 들어가는데 배터리 나가지 말라고 요거를 끼워놨나 봐요. 자, USB는 요 안에 있을 겁니다. USB 여기 있죠. 여기 넣도록 돼 있네요. 얘를 꼽아야 송신이 되겠죠. 로지텍은 좋은 게 요거 한 개만 있어도 이게 설정을 하면요 다 이제 요거 한 개로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키보드랑 마우스 무선 키보드랑 무선 마우스가 있잖아요. 그럼 요 한 개로 두 개 연결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요 한 개로 얘네들이 다 연결될 수 있어요. 한 개로. 요거는 따로 설정하는 게 로지텍 그 소프트웨어에 따로 있거든요. 요걸 제가 우선 꺼볼게요, 여러분. 이 마우스는 충전용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배터리 한 개 넣는 거네요. 충전용은 아니네요. 근데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 요거 한 개 넣어놔도 거의 한 몇 개월씩 쓰거든요. 한 6개월씩 쓰거든요. 한 개만 넣어놔도. 엄청나게 오래 사용돼요. 자, 요게 이제 오프랑 온 버튼이 있고요. 오프랑 온. 오프랑 온. 얘는, 그냥. 얘는 DPI 조절 같은 거는 따로 없는 것 같네요. 우선은 한번 볼까요? 우선은 가격대를 한번 봅시다. 이게 M331. 잘못 쳤네요. 이 마우스죠. 제가 이거 살 때 26,000원인가 25,000원인가 주고 산 것 같아요. 25,000원. 우선은 근데 게이밍 마우스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가격대가 좀 나가는 거는 당연히 무선 마우스라서 그래요. 무선 마우스. 우선은 뭐 설명 같은 거는 얘는 굳이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뭐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무선 마우스죠. 무서운 마우스. 이게 왜 무서운 마우스냐면 제가 방금 사용해 봤는데 그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이런 식으로 색깔은 있고. 근데 그 그립감이 엄청 좋네요. 그립감이 딱 한 손에 이게 여기 파여 있어 가지고 한 손에 딱 쥐어져요. AA 배터리 한 개로 약 24개월간. 요거 한 개로 2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엄마야, 2년? 천 원 주고 사면 두 개 들어있으니까, 배터리가. 천 원이면 4년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근데 그 전에 고장 날 것 같기도 한데. 최대 10m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하고, 요것도 이제 새로 나온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 바뀌었죠. 요거 앞전에 다른 모델 있었을 텐데, M300인가? 그게 바뀌어서 나온 걸 겁니다, 아마. 뭐, 별다른, 기능이 없죠. M280, M331, 10m, 10m, 12개월, 18개월, 24개월.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왜 무서운 마우스냐면, 여러분, 이거는, 자, 보세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누르고 있죠? 지금 마이크 켜놨을 텐데, 소리가 안 나요. 지금 누른 거거든요?
누른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만약에 왜 이렇게 마우스 조정 오른쪽 눌렀죠?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러분. 소리가 나잖아. 근데 얘는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무서운 마우스라고 하는 것 같네요. 예. 근데 우선은 얘가 이게 제 손 작은 편인데 제 손에도 작아요. 작죠. 근데 우선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재질이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립감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얘는 뭐 DPI 같은 게이밍 마우스에 대한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선 마우스 그냥 끝이에요. 휠도 괜찮은 것 같고요. 휠도.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우스 속도를 조절하려면 이제 DPI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게이밍 그런 게 그런 데서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윈도우 제어판에서 마우스 속도로 제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남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별론 것 같아요. 남자분들 사용. 근데 여자분들 한마디로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니시는 여자분들은 보통 무선 마우스 많이 사용하잖아요. 무선 마우스는 게이밍 마우스를 사용하려면 좀 가격대가 나가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것을 굳이 안 사용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리뷰했던 G10이랑 똑같이 남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별로의 마우스 같고요. 여자분들이 그냥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시기에는 그래도 그냥 싸구려 한 만 원짜리 그런 이제 이름 없는 메이커보다는 그래도 로지텍에서 나온 뭐 M300이 아니죠? 얘는 M331, M300 구속부장인 건데 구속부장 같네. 요거를 사용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조용하니까, 조용한 무서운 마우스입니다. 무서운 마우스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마우스랑 이제 G102 마우스 있죠? 요거 두 개는 제가 5월 달에 이제 경품 이벤트 할 때 여자분들만, 뽑아서 여자분들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랑 G102 저거는 한마디로 여자분 이제 당첨되신 분들 그래서 남자분들이 되면 취소하고 다시 당첨 뽑은 다음에 여자분들을 걸리시면 요거랑 저거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도 마우스가 꽤 괜찮네요. 무선 마우스 치고는 저렴한 거 치고는. 자, 아시겠죠, 여러분? 자, 주간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에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들이랑 구독들 해주시고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